공산국가가 되기 전에 천주교의 그 환경이 있었겠죠. 지금 그런 나라들은. 잘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가 어디로 파고들었느냐, 이걸 잘 보라는 거죠. 노동자한테 파고들었습니다. 기독교는 노동자한테 파고들었고, 평등 사회를 주장을 했어요. 근데 기독교가 파고들었는데, 평등 사회를 주장하는 것은 파고들 때 이야기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상류층으로 붙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상류층에 붙는다 이거죠. 근데 같이 상류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노동자를 쓸어 안고 나는 상류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요래 되면 공산주의하고 배제가 됩니다. 배제가. 근데 내가 지금 아직까지 중류 이상 올라가지 못한 상태의 기독교도라든지 그 사회에 들어가서 이런 형성에서 지금 그이 공산주의를 맞았다면 정확하게 이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서로가 이론이 맞아떨어져서 이 상류 사회에 그 저희 가지고 있는 경제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이렇게 써야지 혼자 독식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거를 같이 가지고 들어가요. 왜 그러냐? 그 기독교가 이제 자생할 수 있었던 원리가 뭐냐면 없는 사람 오라는 겁니다. 없는 사람들 편에 있었어요. 왜? 기독교 원래 없었거든요. 기독교도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하고 놀았어요. 그 놀다가 기독교에서 이렇게 종교에서 이제 기독교라고 꼭 이야기하기보다는 종교라는 그 속성이 그래요. 그럼 내가 없이 시작할 때는 없는 사람들하고 놀았는데 이것이 없는 사람하고 놀다 보니까 내한테 뭔가 갖다 경제도 들어오고 사람이 몰리다 보면 경제가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거는 종단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거는 여기에 모인다고요, 이제. 저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내한테 내놓지만 이것이 한쪽으로 모이면 이게 거대한 자원이 돼요. 이 거대한 자원이 되면 어떻게 되나? 나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아, 이 경제로 따지면. 나는 이게 경제가 많아지니까 많은 사람은 누구하고 놀아요? 경제 많은 사람하고 놀게 돼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 계속 내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계속 노동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편을 들어줘야지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국가에 그것이 맞아떨어진 데는 배척하지 않고 같이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른 나라들이 그렇게 해서 그 기독교를 이제 가지고도 그런 공산주의에 같이 흡수됐었다. 이런 것들이고. 이게 이제 그 기독교가 좀 성장을 해갖고 위쪽에 있었다. 아, 이렇게 되면 공산주의의 이론에서 배척을 시킵니다. 그래서 쫓겨났죠. 그런 나라가 제법 많죠. 종교 탄압, 이렇게 한 나라들이. 이거는 조금 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노동자 편을 안 들어줬다, 이 말이죠. 분류가 상층으로 올라가 버렸어. 이런 데는 탄압이 됐고, 공산주의에서. 요 밑에 있던 거는 협조가 됐으니까 물고 있었던 거. 요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성돼 가지고 같이 이렇게 물고 갈수 있는 것들이었었으니까 이런 거는 그 조금 깊이를 알아보고 우리가, 그런 걸 정리를 해야 되는.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다.